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자작곡을 이제 즉흥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작곡을 쉽게 하는지 대략 60일 정도로 해서 곡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요직 중에 기타 악기를 불러오고 싶은데요. 피아노는 많이들 접해보셨기 때문에 피아노로 곡을 만드시는 건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음색이 특이하기 때문에 기타를 이용해서 작곡을 하면 조금 색다른 음색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는 어쿠스틱 레전드의 허프나 나일론이라는 기타 음색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일론 스트링 들어가신 후 플러스 나일론이라고 있습니다. 음역대는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 이 레부터 솔까지네요. 레부터 솔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음역대를 가지고 작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쉬울 수 있다는 조표는 A마이너 또는 C메이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에 아무런 조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많이 접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A마이너는 보통 되게 1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도부터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멜로디부터 정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기타 음색이 약간 이제 홍콩? 비 오는 거리? 아니면 조금 슬픈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서 A마이너를 선택을 했고요. 어렵지 않은 음형으로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티브를 정하고 도입부를 결정을 해요. 6번째 있는 음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F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처음에 쳤던 것이 저의 모티브가 됐는데 뒷부분 조금 변형해서 모티브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네, 방금은 모티브가 한 번 반복이 됐고 모티브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모티브가 한 번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모티브가 조금 변형이 돼서 확장이 된 뒤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띄게 되는데요. 방금 했던 것이 A, 처음에 모티브 A라고 한다면 A가 다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A 다시로 조금 긴 즉 모티브 그리고 반복 그리고 그 모티브가 변형이 돼서 조금 더 길게 확장이 된 구조, 이 구조는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모티브를 잡았어요. 이런 모티브를 잡았는데 지금 제가 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키면 반복을 또 해주는 거죠. 변형을 조금씩 한 다음에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티브가 확장이 되는 거죠.
모티브, 그리고 모티브 반복, 그리고 모티브가 변형 확장돼서 마무리. 이런 구조는 어디서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곡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